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커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윈을 지나니라. 아멘. 네, 수수께끼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큐티 본문이기도 하고 오늘 주일 공동체를 위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수수께끼 하니까 생각나는 히랍슈나가 있죠. 그리스 테베의 왕이었던 사람의 이름은 라이오스입니다. 누구라고요? 라이오스. 네. 그리스는 도시국가들로 이루어져 있죠. 있었죠. 그래서 테베의 왕인 라이오스가 아들을 낳게 됐는데 신전에 가서 이제 예언을 받는 거죠. 그랬더니 그 아이가 태어나서 라이오스 당신의 목숨을 위협할 거다 그런 예언을 들었습니다. 이 왕이 불안하지 않아요? 고대의 왕실 또 군주들은 항상 그 반역과 음모가 왕실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자간에도 역시 그런 쿠데타와 또 암살 이런 이야기들이 자주 있었죠. 왕은 자기 아들이 자기의 목숨을 위협할 거라는 예언을 듣고 그 아들을 데려다가 어느 양치기에다가 주고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 양치기는 기 엄청난 미션을 가지고 이 아이를 죽여야 될 텐데 그러나 차마 그 어린아기를 죽이지 못합니다. 자기가 그 죄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겠죠. 그래서 먼 곳에 가서 그 아이를 나무에다가 매달아 놓습니다. 발을 묶어가지고 매달아 놓으니까. 발을 묶으면 어떻게 될까요? 발이 붙겠죠. 붙고 멍이 들 거예요. 그런데 어느 농부가 그 매달려 있는 아이를 보고 구출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데리고 갔는데 자기가 속한 그 다른 나라죠. 나라의 왕에게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왕에게 그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그랬더니 왕은 그 아이를 자기의 양자로 삼았어요. 왕자로 삼은 거죠. 그리고 이름을 오디푸스라고 지어줍니다. 오디푸스라는 그 그리스 말은 부은 발이라는 뜻입니다. 슈웰푸스. 매달아놨으니까 발이 부었겠죠.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편으로 자기 아들을 버리고 죽인 줄로 알았던 이 테베의 라이오스 왕이 어느 날 길을 갑니다. 말 두 마리가 끄는 바퀴가 두 개짜리 이륜 마차를 자기 시종과 함께 타고서 길을 가는데 숲길이 좁았어요. 그런데 저쪽 맞은편에서 또 마차가 한 대가 역시 말 두 마리가 끄는 이륜 마차가 옵니다. 신분이 높다는 것은 알 수 있겠죠. 그때 당시에 누가 그런 마차를 타겠어요. 그런데 좁은 길에서 마차 두 대가 마주쳤습니다. 라이오스는 자기가 왕이잖아요. 시종이 어허 왕의 행차인데 비켜라. 저쪽에는 젊은 남자가 혼자 타고 있었는데 못 비켜. 그런 거죠. 그랬더니 이 라이오스 왕의 시종이
분노해서 보디가드이기도 하겠죠. 내려서 그 말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를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 정도 되면 겁을 먹고 후퇴를 해야 될 텐데 이 청년은 오히려 더 분노하면서 칼을 가지고 와서 그 시종을 죽이고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아서 라이오스 왕까지 쳐서 죽였습니다. 이 청년의 이름이 오디푸스입니다. 오디푸스는 누구를 죽인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죽인 거죠. 그리고 이제 테베로 가게 되는데 테베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느냐면 이상한 괴물이 한 마리 나타나서 테베 사람들을 다 죽이고 있었습니다. 큰 길을 막고 서서 지나가는 테베 사람들에게 전부 다 수수께끼를 내가지고 그 수수께끼를 맞추지 못하면 다 잡아먹는 그 괴물의 이름은 스핑크스입니다. 이집트에 있는 스핑크스하고는 달라요. 얼굴은 여자의 얼굴을 하고 있고 그런데 몸이 사자입니다. 게다가 날개를 달고 있는 이 스핑크스는 질문을 해서 수수께끼를 내서 맞추면서 알려주는데 아무도 맞추지를 못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이 오디푸스는 겁을 내지 않고 내가 가서 그 문제를 풀어보겠다. 문제가 뭔지 알았을까요? 모르죠. 왜냐하면 맞춘 사람만이 그 문제를 유출할 수 있는데 다 죽었으니까. 그래서 스핑크스에게 가서 이 오디푸스가 문제를 듣습니다. 무슨 수수께끼냐면 아침에는 네 발, 낮에는 두 발, 저녁에는 세 발인 짐승이 뭐냐는 거죠. 오디푸스가 그 말을 듣고서 대답합니다. Do minds mention? 네가 말하는 게 사람이로구나. 인생의 아침은 두 손 두 발로 어린아이로 그렇게 기어다니니까 네 발이고 그리고 아이가 자라서 힘이 생기면 이제 두 발로 걸어다니니까 두 발이고 인생의 노년이 닥쳐오면 이제 다리가 힘이 없으니까 슈티째가 필요하죠. 그래서 지팡이를 이렇게 짚으니까 발이 세 발이 되는 것이죠. 인간이다 대답을 하니까 스핑크스가 너무나 놀라가지고 못 맞출 줄 알았는데 아무도 그랬는데 너무 놀라가지고 또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절벽에서 떨어져서 죽었대요. 좀 이해는 안 가는데 그만 일로 절벽에 떨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스핑크스가 오디푸스를 뭐 좋아했다는 얘기도 있고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헤라가 여신 헤라가 라이오스 왕을 징벌하기 위해서 보낸 괴물이 스핑크스였는데 라이오스는 죽었죠. 그리고 스핑크스도 떨어져 죽었습니다. 테베 사람들은 와, 이 괴물을 처치해 준 이 멋진 이웃 나라의 왕자를 자기의 왕으로 모시기로 했어요. 왜냐면 왕이 죽었거든요. 최근에 왕으로 모시면서 왕은 죽었지만 왕비는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왕비와 결혼을 시키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오디푸스는 그 나라의 왕비와 결혼을 해가지고 딸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한 여자가 누구예요? 자기 엄마죠. 알지 못한 거죠. 아버지는 죽이고 엄마와 결혼해서 딸들을 낳았어요. 공교롭죠? 오디푸스는 스핑크스가 내는 그 어려운 수수께끼는 용기 있게 풀었는데 그러나 자기 인생의 수수께끼는 풀지 못했어요. 그런데 자꾸 흉년이 들고 병이 전염병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디푸스가 신전에 가서 또 예언을 받아요.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지 그랬더니 그 신전의 예언자가 알려주는 거죠. 출생의 비밀을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을 버렸는데 살아나서 당신이 바로 처음에 그 예언대로 아버지를 죽였고 그리고 당신의 엄마와 결혼을 해서 딸들을 낳은 것이 죄가 되었다.
얘기를 듣고 오디푸스는 미쳐버립니다. 미쳐버려서 자기의 눈을 빼고 그리고 방랑의 길을 떠나서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어머니이자 그의 아내가 되었던 이오카스테는 자살하게 됩니다. 오디푸스의 딸들은 이 아빠를 따라갑니다. 그리스는 그런 비극 이야기를 많이 썼어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이 비극 작가인 소포클레스라는 사람이 쾌니시 오디푸스, 오디푸스 왕이라는 그 연극 희곡을 썼는데 거기에서 눈먼 예언자가 등장합니다. 테이레시아스라는 눈먼 예언자가 등장해서 오디푸스를 향해서 이렇게 힐난하는 장면이 그 연극에는 나옵니다. 그 눈먼 예언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Du schaust umher und siehst nicht, wo du stehst im Übeln. 너는 사방을 둘러보면서도 네가 죄악 가운데 서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구나. Nicht, wo du wohnst und nicht mit wem du lebst. 너는 네가 어디에 사는지 누구와 사는지도 모르는구나. Weißt du, von wem du bist? 네가 누구에게서 왔는지 너는 도대체 알고 있는 거냐? 라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수수께끼는 풀지 못한 비참한 인생, 비극적인 인생. 그는 왕의 아들로 태어나고 또다시 왕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어려운 수수께끼 괴물도 물리치잖아요. 그런데 그의 인생은 계속되는 불행과 실패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우리 여기 학교, 교회 학교 친구들은 아직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들은 아마 알 겁니다. 인생 살면서 그런 거 많이 봤죠? 예, 잘생기고 또 환경도 좋고 머리도 좋았고 성품도 좋아 보였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이렇게 저렇게 실패하는 모습들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 성경에 있는 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사울 왕이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저는 그 사울을 수수께끼 인생이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스 레벤이 사인데젤 약간 달라요. 인생이 수수께끼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울이 수수께끼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어 레젤 포울러 사울입니다. 수수께끼로 가득 찬 사울이에요.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뽑혔잖아요.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이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건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아. 머리가 이스라엘 보통 사람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었대요. 어깨가 더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키가 컸고요. 인물도 좋았어요. 카리스마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조건이 좋잖아요. 그리고 그의 주변에는 사무엘과 같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옆에 있었거든요. 또 아들이 누구예요? 요나단. 네? 요나단. 너무나 지혜롭고 순종적이고 정말 충성스러운 아들이 있었어요. 또 아들 친구는 누구예요? 다윗. 네? 네. 다윗이 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좋은 거야. 그런데 그는 계속해서 뭔가가 꼬여요. 그리고 계속해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서 결과적으로 실패하게 됩니다. 그 아들과 함께 블레셋과 싸우다가 비참한 종말을 맞아요.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쉽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의 백성이고 기름 부어 세운 왕이고 하나님 믿으려고 어쨌든 그랬잖아. 근데 하나님이 왜 그럴 수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이제 몇십 년 사신 분들은 알아요. 그런 말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니까 답이 어딘가요? 답이 안 와. 근데 이상하게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실패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궁금합니다. 수수께끼와 같은 사울의 인생, 좀처럼 성공하지 못하는 인생의 하나의 본보기와 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 성경적으로 그 이야기를 풀어봅니다. 사울과 같은 사람이 성경에 또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인간 이름 뭐죠? 아담이죠. 아담의 두 아들이 있죠. 가인과 아벨. 그런데 그 가인이 보면 사울과 같아요. 아담의 큰아들이잖아요. 많은 가능성을 갖고 있는데 그는 농부였고 힘도 있었고 그런데 실패합니다. 그 동생 아우 아벨은 힘이 없는 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존재인데 그 아벨을 질투합니다. 가인은요.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은 그 가인에게 얘기해요. 죄가 네 문 앞에, 네 마음의 문 앞에 엎드려 있구나. 그러나 거기에 빠지지 말아라고 얘기하는데 가인은 그 말을 듣고서도 자기 동생을 죽이죠. 그리고 불행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 중간 결론.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둘로 갈라져 있기 때문이라 그런 거예요. 그는 반쪽짜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세상에는 마음이 반쪽짜리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둘로 갈라져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언제나 절반이에요. 예, 목사님이 어릴 때에 아수라백작이라고 있었어요. 아세요? 얼굴이 절반으로. 우리 같은 세대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쪽은 얼굴이 색깔이 달라. 그래서 우리가 청년 때 캠핑을 갔는데 누가 밥을 얼마나 잘해 먹으려고 압력밥솥을 가져온 거야. 압력밥솥을 가져가지고 버너를 떼가지고 압력밥솥을 올려놨는데 그 압력밥솥이 나중에 오래 걸리잖아요. 증기가 또 빠져야 되잖아. 또 옛날 밥솥, 휘슬러도 아니고 옛날 한국 압력밥솥.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증기가 빠지고 빨리 밥은 먹어야 되고 배는 고픈데 그래서 억지로 열려다가 폭발을 했어요. 하고 그걸 하던 사람이 화상을 입어가지고 이쪽이 절반이 탔어. 그러니까 심각하진 않았고요. 약간 탔어. 그래서 우리가 아수라백작이라고 불렀어. 절반이. 그러니까 마음이 둘로 나눠진 거야. 처음부터. 가인이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언제나 그런 유혹을 받는다는 거, 마음이 둘로 나눠지는 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언제나 마음이 둘인 거예요. 50-50. 예. 우리 오늘 중고등부 여기 꽤 있는데 아침에 올 때 교회를 올까 말까 망설인 사람 솔직히 손 들어봐. 빨리 안 들을래? 예? 망설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기 약간 이렇게 머리 긁으려고 하면서 드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근데 왔죠? 아까도 일부 때도 한 명 들었어. 여기는 없어요? 망설인 사람 아무도 없어? 오케이. 근데 망설인 거죠. 갈까 말까. 근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예배를 갈까 말까 잠깐 망설인 건데 그 망설임이 일생 동안 모든 것의 망설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은 절반짜리예요. 망설임. 50-50 인생이에요. 그러면 50-50면 뭐가 좋을까요? 내가 try and error 잘못하더라도 50-50니까 금방 아니야, 이거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맞아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이쪽으로만 완전히 가지 않고 항상 가운데다가 발을 딛고 있다가 잘못한 것 같으면 빨리 발을 뺄 거야. 근데 그런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앞으로 가려고 해. 그런데 뒤로 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가려고 하는데 아니야. 아닐지도 몰라. 그래도 가야 되지 않을까? 아니야. 아닐지도 몰라. 신중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서 언제나 제동이 걸려. 자기 안에서 언제나 저항을 받아서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거나 어디 여행을 가보세요. 와, 답답해. 이 차를 탈까? 그러면 아니, 좀 생각해보고. 더 다음 좋은 방법이 없을까? 아,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알아볼까요? 아, 조금 알아보고 생각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정하죠. 근데 모든 순간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신중하게 시행착오를 극복하면서 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신중하구나, 아, 합리적이구나, 잘 될 거가 아니라 뭔가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그러고 나면은요, 반드시 마지막에는 뭔가 다른 이유 때문에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패 이유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어디부터 잘못됐냐면요, 아예 처음에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에 마음에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안 되는 거야. 저는 성경과 복음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내 안에 죄의 절반의 가능성이 늘 있고 내가 그것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놓아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두 가지 마음 중에 하나는 그냥 버리는 거예요. 버리기로 작정하시면 아멘. 그런데 목사님 좀 이상하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다가 잘못되면 완전히 망하는 거죠. 맞아요. 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오직 하나의 마음으로, 네? 하나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잘못하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든지, 그러면 우리 완전히 망하는 거야. 옆에 분하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완전히 망한대. 그렇습니다. 예, 완전히 망하거나. 그런데 이상한 것은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통일하고 그렇게 가면은요, 저 사람은 잘못하면 망할 것 같다는 불안감을 주는 게 아니라 굉장한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굉장한 안정감을. 올림픽에 보면 금메달을 따는 사람, 은메달을 따는 사람, 동메달을 따는 사람. 금메달은 한 명이 딸 텐데요. 그 니버에, 그 수준에 올라간 사람들 보면요, 다 안정감을 줘요. 그래 안 그래요? 철봉에 올라가서 안정감을 주죠?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떨어지면은요, 아마추어가 떨어지면요, 크게 다치겠죠. 목뼈가 부러질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자기를 다 던져넣는 그 사람은 이상하게 안정감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한 바퀴 더 돌아봐. 큰일 날 소리를. 한번 더 돌아보래도 더 돌아보면은 이야 멋지다. 왠지 될 것 같아서. 왠지 될 것 같아서. 왜 그럴까요? 거기다 자기를 던져넣기 때문이에요. 실패한다면 물론 크게 다치겠는데요. 그러나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신 없는 아마추어보다 안 다칠 확률이 훨씬 높아. 그렇습니다. 저는 엘리의 집과 사무엘의 집을 지는 해, 뜨는 해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다윗의 인생은 조금 더 대조적이에요. 사울의 인생은 내리막 인생이고요, 다윗의 인생은 오르막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내리막 인생에는 너무나 많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제일 처음에 이미 거의 정해져 있다시피 거예요. 우리는 두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잘못하게 되면 금방 빨리 고치면 되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점점 좋아질 거다 생각하는데 인생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두 마음을 가지고 매번 잘못하면 고친다 그러다 보니까 실패한 기록만 자꾸 쌓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감이 한 개도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사울의 인생을 보니까 뭘 엄청나게 잘못한 것 같지는 않은데 계속 잘못한 게 쌓여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인생은 교정해 가면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고쳐가면서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요. 인생은요. 처음부터 좋은 길로 들어가야 돼. 네? 좋은 길로 처음부터 들어가서 그래야 그쪽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무가 잘 자랄 수 없는 것에다가 나무를 심어놓고 계속 이 방법 저 방법을 쓰는 것은 잘못됐어요.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토양에다 심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맞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울의 실패 요인 생각해보죠.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나. 사울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구한 거죠. 근데 얼마만큼 구했다고요? 절반만. 네? 보험은 다른 쪽에다 들어놓고 절반만 구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힘을 얻지 못하는 거야. 사울이 뭘 잘못해서 실패했느냐고요? 그것만 갖고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잖아요. 블레셋은 눈에 가시예요. 그래서 어쨌든 싸워야 되는데 블레셋이 싸움을 잘하잖아요. 용맹스럽고. 그래서 늘 마음에 근심이야. 그런데 블레셋하고 다시 싸우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무엘이,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 왕의 멘토잖아요. 그래서 길을 떠나면서 나 일주일 만에 올 테니까 나를 기다리세요. 그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블레셋은 점점 다가오죠. 막 블레셋이 막 사기가 충천하다는 얘기도 들리고 막 소리가 벌써 들려요. 블레셋 사람들의 소리가.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하죠. 사무엘 선생님 빨리 와야지 예배드리고 우리가 나가서 싸울 텐데. 근데 사무엘이 안 와. 일주일이 됐는데 안 와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조급하고 그래서 그냥 예배 드려버렸어. 잘못됐어요? 아니죠. 예배 드린 게 잘못됐을 리는 없죠. 근데 또 그때 사무엘이 오네. 아, 조금 일찍 오지. 일주일 지났는데 그래서 예배 드리니까 사무엘이 와더니 막 왕을 책망하는 거예요. 예? 왜 기다리지 않고 예배를 드렸느냐고. 하나님이 당신을 떠날 거라고. 아니 늦은 사람은 자기가 늦었는데 나를 책망하다니.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죠? 이것만 갖고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시간을 잘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독일 그 성서학자가 그걸 보고 사무엘이 잘못했네 그랬어요. 아니 지가 시간을 늦어놓고 왜 사울을 뭐라고 하냐는 거죠. 독일 사람 이해가 안 되나 봐요. 근데 한국 사람 이해가 잘 돼. 예.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사업을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주 좋은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계약도 깨졌고 되다가 마른 거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5분만 늑장을 피웠더라면 그가 살았을 것이고 그래서 그 계약이 성공됐더라면 뭔가가 잘 됐을 텐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 정말이요? 정말이냐고요. 여러분의 아버지나 또 우리가 아는 사람이 아쉽게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이 전부 다 실패가 되던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네. 우리 최국 집사님 아버님이 늦게 목회자로 부름받아서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목회하면서 40일 금식기도 하다가 후유증으로 돌아가셨어요. 그게 벌써 40몇 년 전 일이에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는 실패한 인생. 그러지 않아요? 아니죠. 아버지를 존경하고 뒤늦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목회하고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40몇 년을 지나도록 그 아버지를 기억하고 자식들이 딱 그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런 거가 실패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가 실패가 아니에요. 물론 슬프고 애통하겠지만 그때까지의 그 사람의 삶의
성실과 꿈과 비전과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요. 어떤 것도 헛되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그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쓰임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일찍 부름받았다고 해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그죠? 그게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요, 분명히 실패자라는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실패자야. 그리고 교통사고가 나서 실패한 게 아니고 5분이 늦어서 실패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실패 이유가 이미 그 안에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실패한 사람에게는요, 마음을 열어보잖아요. 그러면 성공의 이유가 없어. 성공의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사울은 기다리지 못했거든요, 사무엘을. 왜냐하면 그의 안에 기다릴 이유가 바닥나 버렸어요. 불안과 두려움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예배를 드려버렸는데 그랬다고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냐? 아니요, 군인들은 떠나고요, 백성들은 점점 떠나기 시작하고, 블레셋은 하나도 이스라엘을 겁내지 않아요. 예배를 드렸지만 사울은 불안하기만 해요. 그의 마음은 이미 패배자인 거예요. 제가 우리 한국 사람은 기다릴 줄 안다고 그랬죠? 멀리 떠나 있던 아들이 오랜만에 집에 오는 거예요. 어머니, 예, 저 오늘 좀 늦을지는 몰라요. 괜찮아, 오면은 우리 같이 저녁을 먹자. 그래서 어머니는 데리고 사는 며느리랑 해가지고 밥을 차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6시쯤 어머니 도련님 오시면 식사할까요? 그래, 하여튼 해놓자. 그런데 6시가 된 데다 아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울처럼, 야, 밥 먹자. 그렇게 해요? 아니죠. 한국 어머니들은 안 그러죠. 며느리가 와서, 어머니 시장하신데 도련님 오시면 다시 차려드릴 테니까 어머니 먼저 식사하시죠. 그러면 일 없다. 네. 배 한 개도 안 고프다. 덮어놔라. 왜 며느리한테 그럴까요? 그런데 어쨌든 덮어놓는 거죠. 그런데 아들이 뭐 밤 12시가 다 돼가지고 들어와요. 멀리서 와서 피곤한 거예요. 그럼 어머니가, 며느리한테는 냉담했던 어머니가 얼굴이 확 피면서, 아이고 우리 아들이 왔구나. 얼마나 고생하고 피곤했어. 그러면서, 배고프지? 배 안 고픈데요? 아니야, 내가 이상하게 내가 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 며느라, 밥상을 차리자. 우리 같이 밥을 먹자. 좀 늦었지만 배고프니까 맛있게 먹자. 그러는 거죠.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 왜 그럴까요? 왜? 좀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네? 아들을 사랑하고 기다리는 게 전부잖아요. 1년도 기다릴 텐데 그깟 몇 시간을 못 기다리겠느냐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평생을 기다렸어요. 영원전부터. 근데 사울은 그 짧은 시간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불안해서, 불안해서.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눈에 훤히 보이는 거예요. 실패하는 인생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신뢰를 둔다면 기다려야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도다. 할렐루야. 시편의 기자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기다리기도 불안한 하나님, 그거 뒀다 어디다 써먹겠느냐고요. 여러분, 그런 거죠. 우리 옆에 분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지. 그렇습니다. 전쟁에 나간 약혼자가 죽은 것 같아서 기다리다 결혼을 했다는 거죠. 근데 또 살아 돌아오잖아요. 결혼한 약혼녀가 말합니다. 미안해, 정말 죽은 줄 알았어. 그런데 살았잖아요. 약혼자는 전장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돌아가면 내 약혼녀에게 돌아가야지, 돌아가야지 그러면서 사선을 뚫고 살아왔는데 약혼녀는 죽은 줄 알았다고. 다들 죽었대요. 나도 독일에서 좀 사니까 한국에서 죽었다는 소문이 났더라고요. 근데 살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죽었다는 소문이 있어요.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오시지 않고 그래서 내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아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울은 그렇게 해서 전쟁을 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점점 소리가 커진 거예요. 그러면서 막 잡아먹을 듯이 오니까 사울이 불안해져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제사장 아시아가 있어요. 엘리의 증손자인 아시아가 제사장으로 에봇을 입고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 가져와. 그러니까 법궤는 이렇게 뜰채가 있잖아요. 나르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가서 그래요?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려고 하는 순간 소리가 더 커졌어요. 방금 막 덮치는 것 같아 막 와! 그러니까 사울이 취소하는 거야. 동작 그만! 놔둬! 끝까지 신뢰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마지막 순간에 마음 바꾸는 거 그거 어디서부터 생긴 버릇이에요? 처음부터 생긴 버릇이에요. 사무엘을 기다리려면 기다려서 했어야 되는데 그거 못 기다리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순간적으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나 그는 divided heart, 갈라진 두 마음을 갖고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게 너무나 슬퍼요. 그래서 그는 실패할 가능성을 늘 안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리더가 되면요, 사람들은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그런 사람은 고속도로 아웃스파트 앞에서 언제나 멈추는 사람이에요. 그 중간 요거 이렇게 있죠, 이렇게 생긴데. 거기다 차를 이렇게 비상등 켜고 여기다 세워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무조건 아무 데나 간다. 틀리면 그 다음으로 나오면 된다. 중간으로 들어가면 위험해요, 여러분.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 마음이 언제나 둘로 갈라져 있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절반의 인생, 절반의 실패자. 그는 가인이요, 그는 사울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알지 못할 때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길은 외줄기, 오직 한 길, 우리는 오직 한 마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의 문제는 또 뭘까요? 커뮤니케이션이 분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빠질 곳을 생각해 둬야 되기 때문에 주어가 분명하지 않아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동사가 분명하지 않아요. 그냥 흐지부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일을 끝맺음을 할 수가 없어요. 그의 편에 확실한 사람을 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커뮤니케이션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말이 분명하지 않은 말로 되어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서 늘 분노와 억울함과 원망이 있을 뿐이지 그러나 분명함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정하니까 우리는 뭐가 있어요? 결단이 있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내 마음을 걸고 내 손을 걸고 내 시간을 걸고 하는 결단이 있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그랬으면 결과가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졌으면 실행이 있는 거죠. 맞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언어가 불투명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과는 수수께끼 인생입니다. 인내심이 부족한 게 아니라 마음을 정하지 못한 거예요. 인생을 늘 힘들어했어요. 그런 사람은 특징이 뭐예요? 모든 게 힘들어요. 예배도 힘들대요. 섬기는 일도 힘들대요. 가정생활도 힘들대요. 직장생활도 힘들대요. 하나님의 말씀도 힘들대요. 그래서 언제나 두 마음을 갖고 살아요. 수수께끼 인생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등진 인생이여 돌아서라.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재밌는 건 뭔 줄 아세요? 사울이 그렇게 법궤를 잡으라고 했다가 아니야 손치워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사울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갈라진 마음을 가진 사람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하나님은 사울을 내버려 두고 전쟁에서 혼자 알아서 이겨버리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치고받으면서 마치 기드온과 싸웠던 미디안 군대처럼, 아니면 예루살렘을 둘러싼 산헤립의 18만 아수르 군대처럼 자기들이 그 안에서 멸망해 버리는 거예요. 패스트가 돌아버리니까 18만 군대가 죽잖아요. 아수르는 그때부터 망해버리는 거예요. 역사에서 사라져요. 18세기에 다시 발굴이 될 때까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은 사울의 지혜가, 사울의 용기가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야. 마치 뭐가 갔냐면 태풍이 온대요. 태풍이 온대요. 그러니까 지붕이 날아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막 지붕 올라가서 막 끈으로 막 웃고 있는데 끈이 툭 끊어졌어. 어떻게 우리 지붕 날아갔어. 근데 태풍이 안 왔어요. 네, 태풍이 안 왔대요, 여러분. 그냥 미풍만 살랑살랑. 태풍이 안 왔네, 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뭘 준비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가 오면요, 다 죽는데요. 장사도 안 되고 집세도 못 내고 큰일 났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우리가 뭘 준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이 자기가 뭐 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물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등신은 모르고 자기가 전전긍긍 마음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 등 만졌어요. 하나님께 등 돌린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My name is India. 내 중심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살든지 죽든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걱정하지 않아요. 다른 것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건데 그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억울했을까요? 백성들에게 엉뚱한 명령을 내려서 완전히 이길 때까지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그런 눈이 어두워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 왕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할 거라고 얘기를,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 걸어버려요.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잖아요. 하나님은 허언이 없으세요. 그런데 아들 요나단이 그 얘기를 못 들었어요. 못 듣고 전쟁에 나갔다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천연꿀을 찍어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눈이 밝아지는 거야. 그렇죠. 당이 보충되니까. 그런데 그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중에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도 답이 없어.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나단이. 그래서 그는 잘못된, 하나님과의 눈이 어두워져 있어서 자기 아들의 목숨을 바칠 뻔하는 거야. 백성들이 말리고 말려서 왕이요 아들을 죽이는, 요나단 같은 사람을 죽이는 건 아니죠. 사울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 등진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그들은 같은 날 전사하는 거예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을 등진 인생의 비극이고 내리막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블레셋 때문이 아니고 환경 때문이 아니고 그의 마음 안에 이미 주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이 그를 주관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제 안에서 두 마음을 버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서도 두 마음을 버리세요. 잘못될 수도 있어요. 예, 하나님 편에 전적으로 섰기 때문에 잘못될 수도 있죠. 그런데 두 마음을 가짐으로써 생기는 실패는 없을 거예요. 잘못될 수도 있는데 왜 겉에서 볼 때는 멋있어 보이죠? 왜 겉에서 볼 때는 꼭 성공하는 사람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마음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것도 하나님이 통일시켜 주셨기 때문에 정욕이 아니라 그래서 마음이 담대하고 평안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힘을 얻죠. 마치 정오의 햇빛을 보는 것처럼 힘을 얻는 거죠. 마치 큰 바위 얼굴을 보는 것처럼 그를 볼 때마다 용기가 생기는 거죠. 어려움 앞에서도 두려움을 갖지 않는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방향성을 얻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중심에 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모든 것이 명백할 것입니다. 수수께끼같이 모호하고 그리고 흐릿하고 뭔가 알 수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무나 멋진 인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를 잘 써야 인생에 성공하는 거다. 환경을 잘 만나야,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의 마음으로 주님의 편에 서야, 내 중심을 주님께 드려야 예,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흥하든지 망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편에 내 운명을 걸겠습니다. 그렇게 응답하는 사람 복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등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서 힘들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그 마음 올려드리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